하나, 둘. 조금 더 손을 과감하게 이용하는 포즈 많이 해볼게요. 어, 지금 좋아요. 앞에 봐주시고,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 아, 근데 지연 씨 여기 보면은 여기 이런 데가 조금 아쉬운 점이 보여요. 혹시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나는 조금 아쉬워서 욕심이 나기는 하는데. 그럼 저 좀 어디 상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가 잘 아는 데 있긴 한데 혹시 관심 있으실까요?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럼 한번 자리 마련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분이 고민이실까요? 사진을 찍는데 네. 피부도 약간 푸석한 느낌이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가 약간 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네. 좀 가라앉는 느낌도 있고 네. 민감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네. 고민 있어가지고 올해 몇 살이시죠 지금? 저 28살이에요. 28이요? 아, 그래요? 얼굴 좀 볼게요. 일단은 좀 내려앉는 느낌은 이 턱 라인 때문에 좀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28이면은 이제 노화가 시작될락 말락 하는 그런 시기라고 막 시작하는 시기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턱 라인이 볼살도 약간 있는 편이고 해서 이게 아래 라인이 조금 살이 있으면서 살짝 내려오는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턱 아래도 살이 조금 있는 편이어서 이거는 울세라로 조금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울세라는 피하 조직하고 이제 지방 밑에 근육과 사이에 스마스층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열을 줘서 거기를 지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피부를 좀 올려붙게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혹시 네. 아픈가요?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하실만 하실 거고요. 그리고 볼살이 조금 있는 편이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처럼 볼살이 너무 없는 사람은 울세라보다는 다른 걸 권하기도 하거든요. 볼살이 조금 하관이 좀 있는 편이어서 그걸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얼굴이 너무 예쁘신데 조금 더 이제 개선될 만한 예, 그런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팔자 부분이 조금 꺼져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얼굴이 좀 내려온다는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이 팔자는 어려서부터 좀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대개는 얼굴의 체형 같은 그런 부분이라 좀 어렸을 때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28이시면 슬슬 요거를 시작을 해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이제부터 조금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팔자 필러로 여기를 살짝 교정을 하시면 이 부분이 많이 좋아질 수 있고요. 촬영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처음에 한 2주 정도는 살짝 덜 웃는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금 빼서 하실 수 있을 때 그럴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많이 웃는 사진을 찍으신 편은 아니시라 그러셨죠? 네, 맞아요. 예, 그러시면은 뭐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아까 많이 건조하시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렇죠? 피부가 두꺼운 편은 아니세요. 그래서 좀 건조하시다면은 미주란을 권해드릴 수 있는데 미주란 아프지 않나요? 아, 미주란 해보셨어요 혹시 그 전에? 한번 해봤는데 네. 너무 아팠어요 진짜. 아... 울었어요. 아, 우셨어요? 미주란 아프죠. 그래서 리주란에서 너무 아프다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리주란에다가 마취제를 조금 섞고 거기다가 히알루론산도 조금 섞어서 조금 덜 아프게 나왔어요. HB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제 제가 한 반반 맞아보기도 했거든요. 통증은 한 반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고요. 과는 저는 크게 차이는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을까요? 네. 그러면 울세라를 하면 네. 이렇게 리프팅이 언제 정도의 네.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은 하고 나서 직후에 좀 반응이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바로 올라갔다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또 붓기도 해요. 아, 혹시 뭐 한 3일에서 5일 정도 크게 일정 있으세요? 아니 크게 뭐 일정 촬영이나 이런 거 없어요. 없으세요? 네. 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빼두셔야 되는 면이 있고요. 효과는 보통 바로 좀 올라가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원칙적으로는 이게 한 두 달 정도부터 콜라겐 합성이 많이 증가한다고 해요. 두 달 정도부터 쭉 나타나서 쭉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시술 간격은 1년 정도 만에 한 번 정도씩 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울세라가 예전에는 통증으로 좀 유명했었는데 막 수면 마취도 하고 되게 아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초창기 때 무조건 세게 싸서 이제 그랬던 거고요. 요즘은 참을 만큼만 합니다. 그래도 효과가 막 세게 한다고 막 이만큼 올라가는 건 아니라서 참을 만큼만 진행을 해요. 유튜브에 쳐봤는데 막 다 아프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살짝 겁이 나더라고요. 아,
근데 저희 뭐 진통제도 드릴 거고 크림 마취도 진행을 할 거고요. 손에 쥐고 있는 진동기를 하나 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손에서 징 하고 진동을 하면은 감각이 분산이 돼서 이쪽에 아픈 걸 좀 덜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약 칠게요. 자, 이거 먼저 까시고요. 이거 먹으면 안 아픈가요? 진짜 아프죠. 자, 까시고요. 자, 디자인부터 할 거예요. 장면 보시고. 원장님, 네. 디자인을 하면서 가장 네. 중점으로 두는 포인트가 어떻게 되실까요? 가장 중점으로 두는 포인트는 가장 좋아져야 될 라인이 어딘지 일단 파악을 하고요. 네. 아래쪽 턱 라인이랑 이제 턱 아래 이중턱 라인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지 말아야 될 부분도 파악을 해요. 보통 이 광대 밑에 이 부분은 많이 꺼져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위는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입 옆에 엄지손가락 정도 부위는 여기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위는 피해요. 그리고 발자 위쪽으로 해서 그럼 디자인한 부위 위주로 네. 치술이 들어가면 네. 그 부분이 더 탄력 있고 날씬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또 울세라에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울세라가 왜 몇백샷 이런 식으로 기준이 나뉘잖아요. 네. 그게 처짐의 정도에 따라 나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얼굴 면적이라던가 뭐 그런 네. 다른 기준이 있는 걸까요? 둘 다예요. 그래서 일단은 얼굴 면적 기준으로 이제 샷을 하는데 이분은 얼굴이 좀 작으셔가지고 다른 분보다는 조금 샷이 적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젊으시냐 나이가 드시냐에 따라서 똑같은 샷을 쏴도 올라가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 많아지실수록 샷수가 좀 많아지기는 해요. 이분은 오늘 턱 아래까지 들어갈 거라서 500샷 들어갈 거예요. 보통은 얼굴이 조금 면적이 있으시면은 보통 얼굴 같은 경우는 턱 아래까지 하면은 보통 600샷 정도 들어가거든요. 얼굴 전체랑 턱 아래 하면은 600샷 들어가시는데 얼굴이 좀 작으셔서 500샷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되셨습니다. 뒤로 천천히 누워보시고요.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손에 진동기를 쥐어드릴 거예요. 이거 아프실 때 이 동그란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손에 쥐고 있다 꽉 누르시면은 이 부분에 진동이 오면서 감각이 좀 분산이 돼요. 그럼 좀 덜 아프게 느껴지실 거예요. 일단 젤을 좀 바를게요. 거기 살짝 돌리시고 젤은 너무 많이 바르거나 너무 적게 바르면은 초음파 밀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한 두께로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적당함을 아는 것도 시술자의 노하우겠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피부 두께를 좀 초음파로 좀 볼게요. 역시 20대라서 피부 두께가 좋습니다. 네, 스마스치는 한 4.5mm에서 3.0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느 부위는 4.5에 걸리는 데도 있고 어느 부위는 조금 더 얕은 데도 있고 해서 4.5랑 3을 반반씩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울세라는 스마스층을 주 타겟으로 해서 레이저를 네. 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스마스층을 타겟으로 해서 그 부위를 60도 정도의 열로 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짝 구우면 그 부분이 콜라겐이 변성이 좀 되면서 새로운 콜라겐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탄력 있고 더 쫀쫀해지는 거죠. 자, 시작할게요. 아프세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스마스층이 보통은 4.5mm에서 3mm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4.5mm 할 때 스마스층이 4.5mm보다 좀 깊은 분은 좀 눌러서 그 부분을 타겟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조금 그거보다 얕은 분은 살짝 덜 압력을 주거나 아니면은 3mm를 눌러서 쓰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스마스층 위에 지방층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섬유성 경막 그 부분에도 열이 가해지면은 탄력이 같이 주기 때문에 3mm는 이제 그 부분을 좀 타이트닝 시키는 걸 타깃으로 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네. 울세라를 하다 보면은 통증이 조금씩 쌓여요. 그래서 뒤쪽으로 하면은 조금 더 통증이 느껴질 수 있어요. 말씀하시면은 제가 조절 좀 해드릴게요. 얼굴이 진짜 작으시네요. 이분이 턱 밑살까지 해서 500샷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시술 시간은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마취 시간이랑 다 합쳐가지고 1시간보다는 더 걸릴 것 같아요. 병원에 오실 때는 1시간 반에서 아주 넉넉 잡으면 2시간 정도까지는 걸릴 수도 있어요. 좀 걸리는 시술이에요, 시간이.
자, 이제 턱 밑에 좀 들어갈 거예요. 턱 밑은 조금 아플 수 있어요. 아프신 말씀하시고 그거 누르시고 조금 아프죠? 이제 아프신지 진동기를 누르셨어요. 네, 지금까지는 참을만 하다가 턱 밑 할 때 이제 좀 모델분이 아프시다 느끼는 그 정도네요. 그러신 것 같아요. 자, 턱 밑에 너무 아프시면은 다른 데도 갔다가 다시 올게요. 그리고 너무 아프시면은 좀 낮춰드릴 수도 있어요, 에너지를.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끝나셨어요. 아, 너무 수고하셨어요. 많이 아프셨어요? 조금 따끔따끔한 정도여가지고. 네. 괜찮았어요. 아, 많이 아프시진 않으셨고요? 네. 아, 네. 혹시 오늘 네. 받은 환자분은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또 네. 시술 잘 진행됐나요? 그 스마스층이 네. 잘 바짝 구워졌을까요? 잘 구워지셨을 것 같고요. 4.5mm랑 3mm 팁을 골고루 썼고요. 바짝 잘 구워지신 것 같습니다. 시술 받으실 때 통증은 어떠셨어요? 약간 따끔따끔 네. 했는데 여기 네. 밑에 쪽은 턱 쪽은 조금 살짝 아팠고 나머지는 네. 다 견딜만 했어요. 아, 턱 쪽은 좀 아파서 네. 살짝 에너지를 낮췄었죠. 통증 외에 뭐 불편하셨던 점 있으실까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잘 받으시더라고요. 네. 손에 들고 계시던 진동기는 도움이 좀 되신 것 같으세요? 제가 진동기를 처음 네. 잡아봤거든요. 네. 다른 병원에서는 잡아본 적이 없었는데 네. 턱쭉 하다가 네. 진동기 하니까 진짜 약간 뭔가 분산되는 느낌이 네. 있어가지고 네. 더 잘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울세라 후에는 조금 부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붓고 약간 붉어진 게 좀 지속될 수 있고요. 그거는 한 3일 정도 지나면 좋아지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보통 효과는 바로 약간 직후에 리프팅 효과를 느끼시는 분도 있으시고 이제 원래 효과는 한 두 달 정도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두 달부터 효과가 쭉 올라갈 거예요. 오늘 시술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